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개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 제물에 섞어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악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난동과 소동을 자주 벌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동맹의 수장은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며 해방전선을 만들어 곳곳에서 로마 군대를 공격하며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갈릴리의 관할이 아니었지만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제보를 받고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보냈고 이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 희생제물에 섞었다고 합니다. 실상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통치구역인데 이때 빌라도가 헤롯 영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한동안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나중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로마 권력의 반기를 들었던 갈릴리 해방전선 사람들이 비참한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 갈릴리 사람들의 피제물 사건을 말한 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해방전선의 멤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참변을 피하여 도망 나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피살당한 것은 단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열성당원들이었고 더구나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고 그 피를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능력자로 이미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갈릴리 열성당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사건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방전선 당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성당원임을 아셨을 것이고 민족적으로 보면 매우 억울하고 가슴을 칠 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도를 표한다든지 이 갈릴리인 학살 사건을 시작으로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인권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권력과 대항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열성당원들이 로마 정권을 대항했던 폭동을 죄와 연관시키셨습니다. 갈릴리 열성당원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열성당원들처럼 망하리라, 즉 죽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므로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매우 존경하고 따르고 장차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흥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라고 여기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 간의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여 죄와 정욕을 버리고 마귀의 악한 계략을 멸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해방전선의 열성당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태도에 분개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배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 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와 살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실로암 근처에 망대를 건축했는데 이 망대는 빌라도가 경계용으로 세우도록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져서 일꾼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빌라도와 연관되어져 있었고 갈릴리 열성당원의 피사 사건과 함께 로마 권력의 학대와 탄압 그리고 악행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악행을 알고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공할 만한 하늘의 능력과 기사를 행하여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불태웠을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영웅이며 왕으로 등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족적인 다툼이나 알력을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약자를 돕는 박의 전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하여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이나 전쟁 이전 투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쳤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비유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포도는 거룩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그저 신포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악취나는 독달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독이 써서 죽는 뱀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죄악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실상 포도나무는 고상하고 귀하고 고급스러운 열매인데 비해 무화과는 매우 서민적이고 평범하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두 과실로 묘사하시면서 포도나무는 거룩하고 고귀하며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거룩한 전제이며 반면에 무화과는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긍휼의 열매로 그렇게 상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현현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는 거룩함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잘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긍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며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무화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나며 하나님의 긍휼을 온 세상에 향기처럼 날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무화과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3년이라는 횟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신 3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층이 상위 1%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마도 99%의 평민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안식일법과 성전세와 재물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연민을 베풀어야 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로마 권력과 타협하고 유대 무리들의 신음과 탄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위신과 명예와 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그러진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시면서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와 긍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빌라도 총독과 짜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급속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씩 나오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 되고 급속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며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를 통해서 멸하시고 유대인들은 세상을 방황유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교만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대대적인 이방인의 회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